먼저 미소가 먼저 나오는 거야. 어떤 분이신가요? 거시기로 시작해서 저시기로 끝나는데 중간에 모시기 같게요. 노래면 노래, 연기면 연기. 참 사람도 좋은 김성환 씨 모십니다. 가지고 피도 안 오고 정말 작년에 피를 얼마나 마셨던지. 아이고 우리 이용식 씨, 예, 복 받았네. 복 받았어. 제가 오면은 비 오든 비도 멈춥니다. 아, 비가 안 오지? 그렇죠. 맞아, 내가 오면 비 안 와. 맞아 맞아. 맞아. 이따 밤 12시에 눈 오기로 했어. 아 그래서. 하여튼 모든 분들이 다 좋아해 주니까 저도 좋습니다. 내 고향이 여기 거시기인지 아시지? 아 거시기 고향이요? 그럼 거시기 저쪽으로 해가지고 거시기 넘어서 거시기 쪽이요. 이야 그러네. 자 여러분들 날씨가 좀 어떻게 좀 쌀쌀한가요? 아니죠? 괜찮죠? 네. 아직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가수 여러분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네, 오늘 정말 멋진 밤이 되실 것 같습니다. 진짜 옷 좀 벗어줘요! 저는 사실 요즘 저 묻지 마세요 때문에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 행복한데
사실은 25년 전에 제가 가수가 됐어요. 거시기 하면서 제가 이 거시기 하면서 만든 노래가 김성환의 거시기 인생이라고. 거시기 인생이라고 아시죠? 아, 서울 사람들이 거시기를 몰라가지고 그냥 거시기 빼라고 그랬어요. 그냥 거시기 빼고 김성환의 인생 아시죠? 인생 노래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축하 공연 임시 사선대 특설 무대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. 여기 많은 분들이 노래 따라 부르시면서 박수도 치고 격렬하게 또 춤도 추시는 분들도 있는데요. 이렇게 흥겹게 지내다 보니까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지나간 것 같아요. 저는 깜짝 놀랐어요. 국민 여러분들하고 관광객 여러분들이 모두 오신 줄 알았더니 전부 가수들 합창단들이에요. 어쩜 그렇게 가사도 정확하게 따라 부르시면서 어쩜 그렇게 똑같이 그냥 화음까지 넣는 분이 있어요. 네. 자, 이 참 시작이 있었으면 이별이 당연히 있는 건데 굉장히 아쉬움이 더하지만 그러나
지금 나오실 두 분을 생각하면은 그 아쉬움이 덜 아쉽다 이렇게 생각됩니다. 네.